일단 뭐 여러분들이 그 밖에 나가 보시면 피부 관리실 이렇게 아, 보셨잖아요. 또는 뭐 호텔 스파 또는 네네네네. 병원에 있는 그 레이저나 뭐 성형한 다음에 하는 관리. 네. 그런데 이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먼저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요즘 대세가 또 네, 온라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예, 온라인을 좀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예, 아, 나이를, 진짜요? 예, 네. 2014년부터 제가 어떻게 꾸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아, 이 온라인에 대해서 뭔가 좀 쉽게 전달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저희 업계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이 또 들어오고, 예. 그러다가 요즘에 또 얼떨결에 올해는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컨설팅이랑은 어떤 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스타트업 컨설팅을 제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제 화장품 회사를 막연하게 화장품 만들어서 판다 이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어떤 기획이나 뭐그 프로 아 뭐라 그러죠? 계획서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부터 판매 뭐 여러 가지까지 수입 수출까지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분들이 성장하게끔 도와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 외에 본업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피부샵 이런 그렇죠. 데다가 예. 쓰는 그 화장품 같은 걸 네네, 납품은, 유통 납품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우연하게 공채 시험을 이렇게 응시한 게 화장품 회사였고요. 그때 주리아 화장품 회사라는 데 이제, 당시 나름 좀 경쟁력 팡팡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교육 강사로 이제 입사를 하면서부터, 예, 화장품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중간에 경력 단절 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중간 경력 단절 있을 시기에, 지인한테, 다시 일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뭘좀 취업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가 에스테틱 쪽 회사였어요. 미국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면서 에스테틱이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화장품 이제 업체를 쭉 보면은 제 친구가 이제 스타트업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성형관이 이제 워낙 크죠.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뭐다 개발가 해주는 것도 있고. 아, 그쵸. 그래서 사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진입 장벽은 낮는데 버티고 성공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 버티고 성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회사가 이제 화장품 회사였고, 나름 그 당시 장업계 4위였으니까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큰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직 시스템을 조금 배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테틱 회사들은 소위 말하면 요즘에 나노 같은, 이게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뭐 직원들 10명 이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약간 소규모의 운영을 좀 배운 거죠. 예, 그리고 뭐, 화장품이란 걸 팔기 위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제품 하나를 들고 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법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 판매돼야 되고, 누구한테 판매되고, 타겟이 이제 이런 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거를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회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잘 배워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아니라 작은 회사는 여러 개 일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사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화장품을 쭉 해오신 게 아니고 중간에 아동복 일을 또 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결혼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50이다 보니까 98년도였어요. IMF IMF, 직후. 네, 직후 전이었는데.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첫 애가 태어났는데, 그 전세 폭등이 막 올라와가지고요. 네, 막 갑자기 집주인이 3천만 원인가를 올려달래요. 아니면 복비를 줄 테니까, 뭐 나가라. 예, 그래서 되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결혼 딱 3년 차였는데,
제가 그때는 느낌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웨딩 메이크업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수익 가지고는 제가 절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찾은 네. 아이템이 아동복이었고 애를 키우니까 네. 네. 아동복이란 걸 통해서 한 5년 동안 제가 이제 5개의 그 지점을 네. 또 운영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사 스타일의 체인점인데 네. 굉장히 남대문 물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 네. 배운 게 많았어요. 아. 남대문의 도매와 그다음에 이렇게 로드샵의 소매 이런 걸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의 B2C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름 그 작게 시작했지만 네. 되게 결과가 좋았던 아. 예. 끝날 때 집 한 채 샀으니까. 아, 네. 아, 그러면 그렇게 잘 계셨는데 네. 아동복을 계속 쭉 안 하시고 화장품을 바꾸게 된 게 맞아요. 거예요? 그게 체력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체력. 그러니까 옷은 네. 제가 낮에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문 닫는 시간에 우리가 남대문을 가서 물건을 사입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있을 때 2002년 월드컵 때였는데 네. 빨간 티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 받으려고 새벽 5시까지 줄 섰어요. 네.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젊은 나이였지만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네. 물론 패션도 좋은데 저는 체력적으로 네. 약간 좀 더 편한 쪽이 화장품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화장품은 그냥 판매하고 낮 시간만 활동해도 되는 건데, 네. 네. 이 의류는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아이 키우고 하기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냥 나의 다시 본업으로 화장품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향을 한 거죠. 네. 그럼 실제로 이제 화장품에서 훨씬 더 성과가 좋았던 거죠? 훨씬이라기보다는 사실 네. 화장품도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패션은 어떻게 보면 그 의류 그 아동복을 할 때는 네.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정도로 제가 이제 했는데 네. 제가 화장품을 할 때는 소위 말하는 조그마한 회사지만 네. 네. 회사의 사업이라는 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또 거기 기반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알 게 많아야 되고 네.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각한 게 아 내가 여기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경영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공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네. 이제 있을 경우 네. 그 소위 말해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사대보험이 나가고 기본적인 고정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내 순이익을 위해서 또는 물건을 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윳돈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시작했어요. 예, 예전 장사는 물건을 사서 돈이 남으면 네. 그걸로 사갖고 와서 네. 내 생활 해버리고 네. 예,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는 완전히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 상식이 너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경영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옷가게를 5개까지 이제 관리를 하시다가 네. 그만두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비온 네. 브랜드 독점을 따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시기가 네, 연식이 돼서 네. 아동복은 30대 초반 정도까지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력 단절로 한 7년 정도 집에서 쉬었어요. 7년이나. 네, 네. 그리고 쉴 동안에 굉장히 여유는 있었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우울증을 많이 겪었어요. 네, 네. 그래서 둘째도 늦게 출산하고 이래서 이제 약간 네.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일을 하다가 집에 있어서 있는 시간이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치료를 좀 받다가 네. 제가 그 전문의 선생님이 저한테 네. 기질이 제가 네. 사업가 기질이 많대요. 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사업해 보면 어떠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그냥 막 뛰어든 게 바로 이런 화장품 회사.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회사에 이제 그 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그냥 영업을 좀 하다가 네. 독일 브랜드를 제가 만나게 됐죠. 그러면은 네. 그 회사의 이사로서 만나신 거예요? 그 네. 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찾아다녔죠. 네. 제 브랜드를 하기 개인 위해서.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1년 동안 찾아다니고 네. 그 다음에 경력단지 있었으니까 저는 거래처가 없잖아요. 네, 그 거래처를 갖다가 제가 이제 다른 회사 다니면서 조금 이제 찾고 다닌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가 비온이라는 네 브랜드. 비온이라는 브랜드를 하게 됐어요. 그럼 네. 그 비온이라는 그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비온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럽 화장품을 좋아해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세계 3대 화장품 하면 뭐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네. 스위스 이걸 되게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데 네. 저도 그 세 나라 중에 한 제품을 찾고 싶었고 이 독일의 비욘이라는 브랜드는 그 당시 신규 브랜드였어요. 네. 응,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저 정도면 같이 키울 수 있겠다. 네, 네. 또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네, 네. 이걸 잘 키우면 또 독일 사장이 저한테 아시아 이렇게 판권을 주겠다 막 이런 말을 좀 약간 혹해가지고 네. 그냥 무작정 덤벼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또 언어적인 잠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독일 사람과 저의 네. 네. 아 어떻게 그랬어요? 저는 영어 저희 직원이랑 저랑 같이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네. 그 친구가 영어를 잘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힘든 거의 이메일로 거의 네. 예, 그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사실 뭐 SNS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예요. 아~ 네네. 그 친구가 네. 너의 활동을 좀 보고 싶대요. 네. 매일매일. 네, 네. 그래서 저를 숙제를 해주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글을 올려라. 네,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 이렇게 한글 전환이 돼요. 네, 네. 그럼 그 친구가 독일에서 한글로 제가 쓴 거를 보고 아 이렇게 영업을 하구나라는 네. 거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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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 이 비욘이라는 브랜드는 네. 당시 독일에서 네. 어느 정도의 그런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거기서도 스타트업 정도. 스타트업 정도.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네. 좀 돈을 넣어서 네. 나름 TV 광고도 하고 이런 회사여서 제가 좋아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네. 1년 반 만인가 빼버렸어요. 왜요? 왜? 약간 좀 생각보다 영업 실적이 약했나 보죠. 그건 이제 본사의 네. 사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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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본사 사장이 사실 자본력이 많이 없으니까 네. 물건 못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건을 잘 제때 공급 못 받다 보니까 네. 결국 네. 3년 만에 못하게 됐죠. 그런 악순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사업권을 따와가지고 네. 사업 한국에서 잘 됐어요? 아니 엄청 열심히 그냥 했죠. 왜냐하면 알리려고. 네. 근데 많은 분이 알려고 할 시기에 사실 네. 네. 다 깔아놨는데 네. 이제 본사가 망했구나 이제 네. 그래서 못 받은 거죠. 예, 쉽게 말해 이제 물건을 못 공급받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완전 헛수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지나보니 헛수고는 또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네. 그분들이 또 네. 물론 그 비욘이란 브랜드는 안 썼지만 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그 페이스마 팩 네. 네. 쉽게 말해 그런 거는 이제 제 얼굴 보고 또 도와주신 분들 계셨고 거래처에서도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물론 또 저를 외면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그렇죠. 아 브랜드를 너 기껏 이렇게 해놨는데 네. 왜 이렇게 됐냐고 책임감 없다라고 저한테 네. 막 뭐라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니까 제가 지나보니까 다 제 실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밑받침 때문에 사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를 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 5년은 진짜 아침부터 막 네.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비욘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게 몇 살 때인 거예요? 그때 몇 년 안 됐어요. 한 지금 한 5, 6년? 그 정도밖에,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고. 네. 아니, 5, 6년도 아니고 4,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2014년부터 해서 거의 2016년까지 저희가 활동하다가 네. 2017년부터 거의 판매를 못했으니까. 그럼 비욘을 하시고 이제 페이스모아. 네, 라는 거를 네. 비욘의 소식을 듣기 전에 네. 그냥 제가 마스크팩은 대한민국이 1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저 많은 마스크팩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무리나 LG를 내가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그럼 네. 뭔가의 아이템이 좀 필요하겠다 네. 생각해서 자본력이 제일 안 드는 네. 제품으로 네,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약간 그 어떤 레이저나 시술한 다음에 네. 진정시키는 마스크팩, 쉽게 말해 에스테틱에서 쓰는 마스크팩으로 네.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아, 그럼 이거 일반 유통망에 없겠네요. 뭐 올리브영 이런 데서 없겠네요. 네. 저는 아예 제가 딱 전문가들이 쓰는 피부샵에서 네.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걔가 잘 나가더라고요.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팩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리고 저희 가족을 살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네.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규모도 키우시고 지금 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SNS 마케팅과 네. 뭐 라이브 커머스 네. 뭐
컨설팅까지 네. 다 하고 계신 거네요. 컨설팅은 요즘에는 네. 좀 덜 하고 있고요. 네. 작년까지 좀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또 강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제가 또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그러면서 아, 이제 스타트업은 이렇게 코칭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걸 좀 배웠고, 네.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이 뷰라판 책이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제게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제 이제 원래 꿈이 네. 사실은 약간 어렸을 때는 아나운서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런 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상태에서 항상 꿈이 좀 약간 뭔가 있었는데 네. 라이브가 너무 좋은 게 핸드폰으로 내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한테 물건도 있고 네. 네, 아이템이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은 네. 이제 그 페이스 모아라는 거를 네. 온라인에서 팔고 계신 건가요? 네, 온라인도 팔고 오프라인도 네.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번 주도 제가 라이브에서 할로윈 특가 해가지고 네.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네. 이제 처음은 좀 힘들었지만 이 페이스 모아 팩의 장점이 뭐냐면 네. 한번 샀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아요. 아, 네. 품질이 좋으니까. 네.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겉포장 보고 제가 그때 만들 때 네. 지인들이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전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출도 했고. 네. 네. 아, 근데 이제 마스크팩 시장이 굉장히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마스크팩 한 장당 500원까지 좀 받거든요. 아, 근데 저는 또 한 네. 장당 3,000원 받아요. 소비자가가. 그래서 열매 들어서 한 박스가 3만원인데, 네. 인터넷 최저가로 제가 25,000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네. 한 번은 세일 안 하다가 네. 라이브 때만 방송 특가로 네.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재구매 해주세요. 요즘에, 오늘 오전에도 네. 주문받았어요. 요즘에 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에 사람들 관심 많이 갖잖아요. 네, 엄청 많이 갖죠. 근데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판매가 네. 잘 되나요? 어때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안 되고 이러진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저희 업계에서도 제가 네.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2년 전에 제가 조그만하게 소규모 세미나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뭐 코로나도 없었고 한때인데 네. 느낌이 저는 이제 제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네. 트렌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온라인 시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잡을 수 있는 거를 말하면 대부분 쇼핑몰 생각하잖아요. 네. 뭐 자사몰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그 당시 네이버가 그 이름이 바뀔 때였어요. 스토어팜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바뀔 때 네. 저는 그때 이제 여기에 꽂힌 거예요. 아, 여기는 보니까 입점 수수료가 네. 없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수수료도 싸고 그래서 아, 이거 괜찮다. 네. 소상공인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업계 분들에게 네. 오프라인 매장을 하다 보면 화장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장품을 그냥 가만히 오프라인에서만 쓰지 말고 온라인에 입점을 시켜서 네. 영업 안 하는 시간에도 네. 판매하게끔 네.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제 강의도 아니 그 세미나를 듣고 두 명, 세 명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작년 코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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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가 딱 오면서. 네. 저한테 이제 좀 일이 몰리더라고요. 아, 당신 말이 맞았어. 네, 근데 조금 저는 앞서가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 상황이 저도 2년 된 상황이었고 네. 작년 2월 달이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 모든 상점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인데 솔직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최고 매출을 찍었어요. 온라인을 미리 해놨더니 또 네. 그런 장점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화장품이 이제 제가 또 유통을 하니까 네. 도매 중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로 판매를 했을 때 사실 마진율이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물론 저희 원장님 그 에스테틱 거래처도 그러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굳이 깎지 않아도 정상가가 있는데 내가 굳이 막 할인 얘기 안 해도 네. 소비자가 필요하면 사게끔 만드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게 작년 올해 조금 영향력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물건들을 또 잘 팔기 위해서 네. 제가 라이브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해되시죠? 네, 지금, 네. 지금 이제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실 50대 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네. 그 이제 특히 온라인으로 네. 뭐 팔고 네. SNS 한다는 게 네. 어려워하죠.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떻게 그걸 배우셨어요, 처음에?
아, 저는 솔직히 처음에 사업할 때는 직원분들이 한 다섯 분 계셨어요. 네. 직원한테 다 맡겼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뭐 보고 오면 그냥 뭐 사인하고 이 정도만 했는데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도 좀. 그러니까 대충 직원이 보고한 소리 듣고 그냥 나쁘지 않으면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제 책 읽어보시면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이 좀 잘 되다가 아무튼 좀 안 좋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직원분들 다 내보내고. 저는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만든다고 막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인건비를 쓸 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배웠어요. 제가 막 독학으로 책 엄청 사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거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무료 영상 많아서 그거 보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선생들이 그 젊은 우리 조카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모르겠으면 그 친구들한테 뭐 예를 들어 물어보고 그럼 사진 찍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글 또는 해시태그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공부하려고 공부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도 이렇게 쓰게 됐잖아요.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내 물건을 수출한다고 해외에서 연락이 오고 사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SNS의 힘을 저는 되게 느꼈어요. 해외에서 사가겠다 올 때는 SNS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그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현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얼굴도 안 봤는데 그 회사 이제 일단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메일로 정보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도 이제 구글 앱이 또 잘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괜찮은 회사네. 근데 얘네가 내 물건을 선택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가격 딜 잘하고 그 다음에 항상 수입 수출하실 때 주의점이 100% 선 입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지키면서 큰 수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괜찮은 걸로 계속 조금 해서 뭐 의외로 독일로도 수출했고요.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나갔어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을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누군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맨날 강요하는 게 소상공인은 무조건 SNS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브랜딩이 돼야 된다. 제 거 이제 SNS를 많이 보다 보면 제가 좀 셀카를 많이 찍어요. 근데 진짜 이뻐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를 인식시키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여자 딱 얼굴 보면 쟤는 화장품 하는 애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상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 뭐 여기 채널들 약간 해시태그로 홍보하면서 나 여기 가서 인터뷰 촬영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제 일상을 보면서 아,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산다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뭔가 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계속 홍보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무조건 SNS는 하는 게 답이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SNS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주로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무래도 같은 회사니까 연동이 돼서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수정해서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는 솔직히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많이 못해요. 근데 그 전에는 조금 일주일에 하나라도 올렸어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니까. 그쵸, 그쵸. 저는 이제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모든 주문이 저는 핸드폰 톡으로 와요. 거의. 아니면 전화나.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운전 이동하다가 이거를 받으면서 중간에 이 SNS 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팅 전이나 어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틈새에 핸드폰으로 또 하는 게 SNS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항상 올려요. 하루에 3건, 4건 이렇게 이렇게 포스팅을. 그랬더니 진짜 많은 분들이 저를 알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분도. 근데 보통 분들이 이거 4개를 다 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각 약간 SNS별 뭐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까 차이죠? 근데 저는 약간 뭐 당연히 특징은 있어요. 근데 많이 막 이렇게 차별은 아니고요.
일단 카카오 스토리는 네. 40대 이후 분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아줌마 아저씨들. 네. 네. 그리고 60대, 70대 분도 많이 하세요. 연령별 타겟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그 카카오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네. 사람들은 죽었다고 젊은 친구들은 네, 안 그렇죠. 하잖아요. 안 근데 저는 거기서도 매출이 항상 가끔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이걸 사고 싶은 분들이 뭐 쪽지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 회사 폰 이렇게 사이트 주문이 안 되시는 분들 네. 연락 오면 상담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도 꾸준히 올리고 자, 글을 쓸 때 아예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많이 써요. 먼저 그 다음에 그걸 카피 떠서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는데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업계에 계시는 거래처분 들이 이제 대상이 많죠. 네. 뭐 피부 관리 샵 원장님들, 아, 네, 네, 뭐 이렇게 실장님들 네. 이런 분들이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드에 포스팅을 올릴 때는 사실 주문이 의외로 좀 잘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보고서 뭐 신상품 나왔으면 네, 한번 보고 네. 주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메시지가 또 많이 오죠. DM. 네, 네. 네, DM이 많이 오고 뭐 그저서 또 호주에서도 DM이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중국 파트너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한테 네. 한 물건을 한 8천 정도 사간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여름에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막 영어 중국어로 엄청 뭘 써서 보낸 거예요. 처음에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읽고 있었다가 다시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그 핸드폰을 분실해서 연락처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차드로 이렇게 쭉 보다가 제가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중국 사람이니까 네. 중국어 영어로 너 빨리 연락 좀 줘라. 그래서 다시 위챗으로 연결해서 또 제품을 제가 8월달 수출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네.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게 기존에 내가 해외 파트너지만 거래하고 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다시 찾았다.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품이 진짜 좋은가 봐요. 아, 근데 제 제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회사 제품인데, 다른 회사 제품이니까 판매하는 분들도 여러 명 계시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쵸.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네. 네. 그래서 나는 너랑 거래하고 싶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개인적인 네. 느낌은. 다른 분들도 다 좋겠지만 네. 저는 매일 올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 일상이 그쵸. 계속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저는 없어지는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신뢰할 네. 수가 있겠죠. 네네. 그 부분이 4년 전에도 그 친구가 저를 인스타를 통해서 저를 찾아왔거든요. 네. 저희 회사에. 네.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그냥 믿고 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보지도 않은,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입금을 바로 100%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일주일 뒤에 물건을 보내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수입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즘 시대가 네. 이런 시대인데 안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저는 대표님들을 많이 친구해요. 페이스북은 타겟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나라에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고 네. 또 전문의들도 많고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책을 읽다가 제가 좋으면 네. 작가님한테 또 팔로우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이 책에 쓴 내용과 그 개인적으로 또 올리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약간의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제가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혼을 할 때쯤만 해도 네. 굉장히 뭐 그냥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서 네. 하루 적당히 보내고 이랬는데 굉장히 바뀐 게 그 페이스북으로 성공하신 분들 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유명인 그 정말 사업가분들 네. 네. 그런 분들 보고 제가 놀란 게 네. 그분들은 정말 새벽 4시 5시 일어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엄청난 자극을 받았어요. 하루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네. 게 아, 이분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할까? 혼자 추리한 거죠. 네. 공부하더라고요. 그분들 책 읽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뭐, 이메일 확인하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80까지 일하고 싶거든요. 네. 천천히.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패턴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제가 페이스북 계시는 분들 통해서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 계시는 파트너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또 그 사람들도 대표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구글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사장이라면, 내가 대표라면, 네, 페이스북은 필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이름으로. 네. 네. 우리가 막 페이지 많이 하는데, 네, 그쵸, 아시잖아요. 그쵸. 페이지 효과보다 저는 제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온라인에 내가 상품을 올려있을 때, 네, 이 상품에 대한 소개를 인스타나 다른 걸로 하기엔 좀 약간. 그렇죠. 제한이 많죠. 네, 제한도 많고, 네, 자세한 설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약간, 네,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우리가 맨날 핫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 유명한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는 맛집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약간 트렌드에 맞는 거를 할 때는 저는 블로그에다 기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해놔도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와서, 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네, 제품 소개를 한 다음에는 제일 하단에 우리가 네이버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또 연동이 돼요. 네. 그래서 제품 소개 다 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그 링크를 딱 연동해 놓으면 그게 또 인스타에서 홍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딱 연결이 되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프로모션 행사, 네, 또는 뭐 좀 물건을 이게 좀 많이 팔고 싶다 할 때, 네, 공구 같은 거를 좀 원할 때는 블로그에다 좀 많이 적는 편이에요. 예. 근데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그때 이제, 네, 사업 초기였는데, 네, 그때는 남의 회사 제품에 제가 마스크팩을 판매했어요. 네. 근데 그 제품이 막 이렇게 뜨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할 때가.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제품의 특징이 뭐였냐면, 네, 굉장히 빠른 아이템이었는데 목에도 시트지를 붙이고, 네, 얼굴도 붙이는 약간 일본에서 만들어 온 그런 제품이었는데, 네, 아,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많이 연습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친추도 하고요. 네. 그랬는데 진짜 하루에 막 진짜 몇백만 원 정도가 팔려. 블로그 그 링크를 눌러서? 아니요, 저희한테 문의로. 아, 옛날에는 뭐 1대1 쪽지 문의 이런 걸로. 예. 예. 그렇게 와가지고, 예, 뭐, 사실 쪽지로 오면 비밀 댓글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비밀 그쵸. 댓글은 내가 정상가 노출 안 해도 돼요. 네. 그쵸? 예. 그니까 한 박스가 뭐, 예를 들어, 아까 3만원짜리인데, 내가 좀 마진 덜 먹고. 그쵸, 예. 2만원에. 그러면 뭐, 당신이 뭐, 3개 산다? 그럼 내가 5만원 줄게.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블로그의 또 장점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공부의 개념인데, 네,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진짜 통장에 1,000만 원 넘게 몇 달 꽂혔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때만 해도 블로그 엄청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취업, 그러니까 딱 저희 회사 오면 블로그부터 가르쳤어요. 제가 혼자 다 이걸 못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래서 되게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지금은 이제, 네, 거의 인스타 공구로 많이. 그렇죠. 인스타에도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 개를 다 하시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요. 네. 저는 그래요. 이것만 매일 해도 절대 물건이 안 팔린다는 아니라고 봐요. 블로그만 매일 해도? 아니, 블로그 아니라 이 네 개 채널만. 아, 네 개 채널만. 네, 해도. 왜냐하면, 네, 이게 쌓이면 노출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파워 블로그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또 한 번 블로그가 그 약간 악성 블로그처럼, 네, 된 적이 있어요. 네. 노출이 잘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냥 무시하고 전 계속 했어요. 네. 그냥. 네. 근데 제가 뭐 나쁘게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광고 글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글을 쓰면 제가 그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10위 안에 정도 노출은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 가능하면 저는 그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면 세 페이지 안에 정도, 두 페이지 안에 정도만 들어도, 네, 리뷰가, 네, 괜찮은 거라, 네, 저는 그런 건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제 SNS 활동을 해라 이러다가 이제 보면은 그 SNS, 네, 잘 돼가지고 이제 뷰티 인플루언서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책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권유를 해서, 네, 뷰티 인플루언서 돼가지고, 네, 우울증을 극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희가 내자매인데, 네, 저희 막내 동생이, 네, 진짜 홈쇼핑에 굉장히 예쁜 모델이었어요. 뷰티 모델이었는데, 네, 이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모델로도 나름 굉장히 수입도 좋았고. 네, 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결혼을 딱 해서 아이를, 네, 낳으니까 산후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아이를 혼자 케어해야 되고, 네, 그쵸, 그다음에 그쵸. 이제 우리 제부가 또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네,
이 보통 가정처럼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가면 늦게 네. 오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그런 걸로 자꾸 힘들어 하길래 이제 제가 뭐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 해보는 건 어때? 네. 그리고 이제 걔네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네. 하나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줬죠.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해보라고 했는데 판매가 예쁘니까 예쁜 네. 사람이 딱 물건 들고 이렇게 찍으니까요. 확실히 노출이 그쵸. 좀 괜찮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일단 동생 영상은 뷰티 모델을 했으니까 네. 워낙 잘 찍었어요. 그쵸. 자기가 스스로.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똑같은 물건이 있어도 네. 동생한테 더 팔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내 채널이 하나 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네. 그냥 아이 키운다고 딱 힘들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은 그냥 굉장히 밝아졌죠. 아 그럼 그 우울증을 딱 걸리고 SNS 권유하셨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얼마의 시간이 걸렸더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온 거예요? 동생 같은 경우는 네. 저랑 좀 달랐던 게 이게 자기 걸 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광고를 좀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자기 노출을 위해서. 네 인스타 광고도 좀 하고 뭐 그 블로그 광고도 네. 하고 했는데. 얼마 매출인지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네, 동생 네. 통장으로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근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부업으로 나쁘지 않았던 거. 예.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사실 네. 40대 넘어서 일해가지고 200, 300 벌기 되게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집에서 아이 보고 뭐 이러면서 예, 용돈 벌기는 괜찮았던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뷰티 기업의 CEO시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제 뷰티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릴 텐데. 네네. 일단 화장품을 이제 구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화장품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기도 하고 화학약품이라서 이런데 그 화장품의 유통기한 혹은 뭐 개봉 후 사용기한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네. 올리브영 같은 데서 구매 네. 딱 하잖아요. 이 겉케이스, 속케이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뜯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사실은 3년도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유통기한 표기를 한 2년 정도. 예. 어떤 데는 3년도 괜찮은데도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2년이라는 걸 또 해놓고 네. 그 사실은 집에 보면 이렇게 뜯지 않았는데 괜찮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유통을 위해서 그 정도의 이제 법적인 게 있는 거고, 네. 개봉을 한 상태에서는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6개월 안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환경에 그쵸, 노출되면서 그쵸. 공기 접촉도 있을 네. 것이고, 산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네. 쉽게 산패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좀 배려해서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화장품이 많다고 요거 쓰다 저거 쓰다 이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쓴 다음에 딴 거 넘어갔으면 하는 걸 좀 권하는 편이고 네. 그 유통기한을 보통 1년까지 그러면 해도 되냐 했는데 본인이 사용해 보셔가지고 네. 큰 무리 없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그럼 작가님이 파시는 네. 화장품은 보통 유통기한은 저희도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2년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마스크팩은 3년까지 3년. 예 괜찮아요. 네. 왜냐면 개봉 안 한 상태에서 네, 네 그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뜯는 거라 네, 그쵸, 사실은 예 그리고 쓰고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이제 유통기한 쪽으로는 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크림통 같은 거 네. 또는 이렇게 펌프 에센스 네. 이런 거는 좀 빨리 소진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무래도 세럼하고 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많이 사용하고 기능성 좋은 게 좀 약간 영양력이 좀 더 영양분이 네. 좀 고농축돼서 이게 풍부한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좀 빨리 소진하시는 게 좋죠. 네. 이제 요즘 마스크팩을 많이 파신다고 하니까 마스크팩 진짜 종류 많잖아요. 네네. 좋은 마스크팩 어떻게 골라요? 아 뭐 저야 지금 제일 좋은 게 제 네, 거라고 네. 하겠죠. 기준 페이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근데 다 좋아요. 사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저희 거가 좋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거 저는 이제 진정시키는 데 좋다라는 게 메인이고 네. 뭐 비타민에 좋은 미백 마스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달라요. 모공에 네. 좋은 그런 마스크도 있을 것이고 네. 제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나와 있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잘 선택해서 기능성 예, 기능성일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네.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성이 아니어도 좋은 화장품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본인한테 맞는 거 사실 보면 제일 좋은 게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거.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건조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피부 네. 상태가 네.
지성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조할 때는 보습력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럼 보습 관련된 마스크팩 쓰고 네. 뭐 크림, 로션이나 이런 거 네. 발라주시면 되는 거. 뭐 선크림 바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도 근데 이제 화장품 안 바르는 게 뭔가 바르면은 뭔가 나고 이렇거든요. 아, 그거는 그게 뭐 어떤 특정 브랜드가 아니고 네네. 이게 보풀복으로 걸리니까 네. 아, 이거 날 바에는 그냥 바르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저는 안 바르거든요, 사실. 성분에 대한 트러블이나 알러지가 있긴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 뭐가 난다는 건 안 맞는 거가 맞아요. 그럴 경우는 안 바르시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아깝다고 사용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예. 그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화장품을 샀는데 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보통 네. 패치 테스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팔 안쪽이라든지 네. 손목 안쪽, 네. 귀 뒷부분 이렇게 네. 살짝 발라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안 난다. 그럼 알러지 반응이 없는 거. 네. 발라고 몇 분 지나야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보통은 2, 3분 내에 금방 일어나요. 아, 네, 네. 반응이 있으면. 아, 조금 뭐 붉어지면 있는 거 네, 바로 올라오거나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24시간 정도를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안 좋은 성분이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는 성분이 네. 딱 있을 경우는 저도 가렵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아마 바로 느끼실 거예요. 아. 우리 알러지 음식 먹듯이. 네네.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화장품이. 네. 그 이, 어쨌거나 이 내가 특정 선호하는 브랜드의 네. 제품을 쭉 맞춰서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네. 뭐 A사에서는 이거, 네. B사에서는 이거 추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섞어서 쓰는 게 더 좋은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네.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따로 네. 써도 돼요. 네. 뭐 클렌징, 토너, 네. 뭐 아이크림 이런 건 따로 써도 되는데 네. 네. 에센스 세럼류하고요. 네. 크림류는 이왕이면 같이 쓰는 게 아, 좋아요. 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제품이 가장 네. 어떻게 보면 이 피부 관리할 때 하이라이트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영양력을 네. 많이 주니까. 네. 영양분을 많이 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요럴 때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같은 제품을 쓰는 게 좀 더 나으냐면 아무래도 제품 만드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네. 그 두 가지에다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같은 라인을 써야지만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되게 좋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는 같은 회사 쓰고요. 네. 뭐 넥크림, 뭐 선크림 이런 네. 거는 그냥 다르게 단품 쓰셔도 돼요. 큰 트러블만 안 나면요. 요즘 앱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분하고 성분 전성분 이렇게 넣었을 때 네. 트러블 나지 않은 성분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스마트 이제 온라인으로 네. 화장품을 이제 팔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온라인에 뭘 팔고 싶은데 네. 뭘 팔아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화장품이 특별히 좋은 이유.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저희 거래처에 있는 오프라인 업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을 상대로 먼저 네. 이걸 얘기를 했지만 네. 의외로 저한테 다른 업종에 계시면서 네. 화장품 팔고 싶다고 연락이 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가장 추천했던 건 딱 하나예요. 네. 다른 거는 그러니까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데를 네. 제가 컨설팅 해보니까 네. 그 상품이 나오면 계속 업로드를 해줘요. 맞아요. 사진도 계속 찍어야 되고. 네, 사진 찍고 네. 상세 페이지 막 업로드하고. 모델도 써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이 작업이 은근히 힘들어요. 맞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요. 네. 근데 화장품은 한번 올려놓으면 특별하게 리뉴얼이 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리고 그 제품이 단종되지 않은 이상은 네. 누구나 그냥 그 하나 만들어놓은 걸로 꾸준히 판매가 되니까 네. 저는 그게 엄청난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판다할 땐 제가 가볍게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네. 소비자 상담이 왔을 때 또 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응대에 알려드렸더니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예, 왜냐면 여자들은 누구나 쓰는 거잖아, 또. 가장 이제 팔기 쉽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에? 그러니까 판매가 좀 어떻게 보면 접근 네. 아까 말한 걸 그 접근성이 좀 더 수월하다. 예, 수월하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다들 힘든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SNS뿐만 아니라 라이브까지 너무나 좋은 시대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온라인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에 있어서 막 장사 안 된다 이렇게 막 굴머리 썩지 마시고 네.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온라인에서 제일 또 잘 팔리는 게 먹거리입니다. 식당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식당 분들도 뭔가의 아이템을 좀 내가
소분해서. 그러니까 밀키트라는 게 왜 유행하겠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소비자들이 좀 뭔가를 원하는 걸 니즈를 좀 잘 분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아이템을 단품이라도 네. 뭐 온라인에 이렇게 네.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된다, 정착이 좀 되면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네. 브랜드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좀 같이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의 온라인은 절대 제가 봤을 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확산되죠. 네. 그 시기 봤을 때 좀 더 안정적인 매출로 더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페이스 모아 마스크팩을 팔아보고 싶다 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죠. 연락하면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자격 최대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자격 특별히 없고요. 네. 저희 뭐 온라인 뭘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만들어서 하신다 네. 하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해 주신다면 좀 대환영이죠. 네. 그래서 오늘 네. 이제 CEO 네. 이수진 작가님, 네, 네. 그래서 뷰티 라이프스타일 판다의 저자 이수진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화장품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